청주 도심 주택에서 억대의 돈이 오간 불법 사설 경마장이 적발됐습니다. 사설 경마장이 도심 주택과 상가로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. 경찰과 한국마사의 직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주택 현관문을 열고 급습합니다. 문 열라고. 문 열라고. 문 열어요. 빨리.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.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온 51살 김모 여인. 지인 11명을 관리자로 모집한 뒤 사람들을 끌어모아 판돈을 2억 4천만 원까지 키웠습니다.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복도에까지 이중장공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집을 골라 사설 경마장을 운영했습니다. 타인이 베팅을 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을 경우로 손해를 안 보니까. 지난달에는 청주 가경동의 한 상가에서 컨설팅 사무실로 위장한 사설 경마장이 적발돼 운영자와 도박꾼 등 13명이 검거됐습니다. 이 밖에도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이 유포되며 개인이 소규모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